소상공인 방송정보원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전통시장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서포터재단을 통해 국내외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상인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내 전통시장 콘텐츠의 해외 홍보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방관광에 있어서 가장 소구하기 쉬운 콘텐츠 중에 하나가 시장입니다. 입장료 없는 착한 관광 콘텐츠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제가 해외에서도 그렇고 항상 보고할 때 그러면 입장료도 없고 모든 걸 서너 시간 동안 당신은 편안하게 경험해 갈수 있는 세계다. 그런데 한국인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다. 일상생활 체험이라는 부분, 생활 밀착형 관광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관광이기 때문에 그 현장은 결국은 전통시장이라는 데 있다. 성공적으로 내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통인시장 상인회장은 상인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장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게 상인들을 무서워해. 손님이 상인을 무서워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 김치 사고 싶은데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말을 잘 못해요. 자, 먹었어요. 맛이 없어요. 맛없다는 말은 못해요. 왜? 맛없다고 얘기했다가는 맛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분위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 주문 많이 계시니까 반찬 많이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한두 번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전통시장의 가장 큰 요소는 절대로 전통시장에 반찬 가게 하는 사장님들은 자기 반찬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통시장 강의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려요. 무섭게 예측하지 마라. 참 재밌게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가면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놀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의 장점을 가져가고 우리는 우리의 장점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로 돌아가야 돼요. 시장에 어떻게든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근데 그게 억지로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자기 지역에 정말 특색 있는 거를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해요. 세미나에는 일본인 니이미 스미에 씨도 연사로 나섰는데요. 전통시장 걷기 한국 여행이라는 가이드북을 일본에서 출판한 한국 전통시장 전문가입니다. 니이미 씨는 최근 지방을 찾는 개별 여행객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여행사와 연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도 참석해 내년도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한 개편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비용을 좀 면하면 글로벌 목표 시장은 현재 10곳 지원을 했는데 초과 시장 지원은 없습니다. 18년까지 현재 지원되고 있는 10곳 시장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역 선도 시장은 현재 3년이던 것을 사업 기간하고 지원 금액을 일부 조달해서 사업을 좀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과 공공급 시장을 통합해서 문화관광형 2.0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인 특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특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신규로 도입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게 되는데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질 확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본인 상위 조직이라든지 자생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장 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 수 있는 관광 콘텐츠,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